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팩트체크. 오늘은 미래의 남편, 아빠가 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임산부 체험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임산부 체험복 대여 서비스. 무거워? 들 수 있어. 거짓말! 거짓말 진짜 개무겁다. 몇 킬로일까요? 10킬로? 10킬로 안 되고 6킬로? 7.3킬로. 뭐야? 아니 뭐가 들었대? 뭐야? 깜짝이야! 발이 들어있어. 발을 느껴야지. 아 네. 여기가 배에 닿는 부분이니까 네. 애기가 여기 느껴지는 네. 거구나. 맞아요. 디테일하다. 아 저예요 근데? 네네.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이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요. 임산부 체험은 너무 행복한 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세요. 건강스러운 일 아니에요? 더 행복해지라고. 빨리 밥 보고 해주세요 아빠가. 아빠예요? 아, 제 남편이에요? 엄마? 넌 마누라 잘못 걸렸다. 넌 뒤졌다 오늘. 우와! 야 진짜 개무거워. 평소에 저랑 다를 게 없는데요? 애기 네. 느껴지세요 배로? 네. 애기 아... 어야! 맞네. 자 오늘 하루 폭력적으로 지내시면 안 됩니다. 예민해지는 거 원래 네. 인컴도 예민해요. 네. 태명을 지어주세요. 애기 태명. 제동이 갑시다. 제동이? 제동아. 애기가 움직이지. 말 하지 않아? 뭐라고? 들어봐. 딸기 사오. 뭐래? 딸기 사오라고? 애기가? 잘못 들었나? 수박도 사오래요. 딸기랑 수박 사러 갑시다. 갈까요? 지금 근데 딸기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재열 아빠와 네. 기동 엄마와 네. 제동이가 함께 장을 보러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아 팔자 그러면 돼. 임산부처럼 불편해요? 부피가 불어가지고? 어때요? 무거워요. 되게 무거워요 지금. 내가 임신하면 넌 죄인이야. 내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안 되는 거 알았어? 자기야 나보다 앞에 걷지 말라고. 그러다 나 넘어지면 어떡하게. 나 힘들어. 천천히 가. 자기야 자기야 왜? 자기야 왜? 자기야 아파. 어디가? 아파 진짜 허리가 너무 아파. 이게 24시간 하려고 하면 진짜 거의 벌칙 수준인데? 자기야 나 지갑도 안 들었어. 좀 주워줘 저것 좀. 자기야 내가 쓰레기 떨어뜨렸는데 내가 손이 없어. 좀 주워줘. 괜찮아? 자기야 어? 임산 부서 사람들이 안 믿겨줘. 쉽게 나갈 수가 없는데. 자기야 어? 제가 임산 부서 가서 슬쩍 눈치줘볼게. 뭐해? 조심. 어때요? 서 있으려니까? 아 저는 지금 허리만 아픈데 임산부분들은 배가 땡긴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허리 아픈 거 플러스 배까지 땡기면 엄마야. 애기예요. 네? 애기. 인사 한번 할래요, 제동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안녕 해주세요. 안녕. 찾아왔다 자기. 앉아. 자기 앉아. 어때? 편해. 편해? 이게 만삭이신 분들은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잘 비껴주시는데 임신 초기이신 분들은 배가 티가 안 나잖아. 그래서 가끔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대. 왜 젊은 사람이 안 되냐고. 하자. 과일을 좀 사야 돼 시장에서. 한여름에 딸기가 어딨어요? 있어. 찾아보면 다 있다고 딸기도. 내가 천천히 가라 그랬지. 미안. 조심. 좀만 조심 좀 하자. 자기야 어? 사람들이 나 너무 쳐다봐. 되게 나 창피해. 임산부인지 모를 것 같아 자기야. 나 돼지인 줄 아는 것 같은데 그냥. 제동아 뭐 먹고 싶어? 딸기. 뭐래? 딸기가 뭐래? 먹고 싶다. 딸기 먹고 싶다 했네. 딸기 찾아와. 무슨 일 있어도 딸기를 찾아와. 알았어? 아니 한여름에 딸기가 어딨어. 아니 야 너 나 안 사랑하지? 아니 사랑해. 야 니애야 이거. 사장님 딸기는 없죠? 딸기 없어요. 딸기는 아니죠. 딸기가 먹고 싶다.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찾아. 뛰어. 지금부터 뛰어. 시작. 뛰어. 더. 이 새끼가. 딸기 먹고 싶은데. 딸기! 너무 지금 몸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전 딸기를 먹어야 되겠어요. 저는. 못 죽어도. 아 이게 남편의 마음인가요? 임신한 와이프가 서울하면 까라면 까야 되는. 오늘의 컨텐츠 한여름에 딸기 찾기. 저희 미션이 아니고 정재열의 미션입니다. 남편의 미션.
딸기는 없어, 딸기는 없어. 아, 따뜻해. 저희도 오늘 아빠 역할이니까 와이프 위해서 딸기를 또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이 새끼 어디 갔어? 아, 땀띠나 더워 죽을 것 같아. 어우, 진짜 싫다. 남편 오면 대가리부터 때리고 시작할게요. 안 되겠다, 이 새끼. 딸기를 구했거든요? 다시 와이프한테 가서 칭찬받아야겠다. 여보! 내가 딸기 나왔어! 잘했지? 나 냉동은 안 먹어. 어? 냉동밖에 없어! 나 생딸기. 생딸기를 여기 환열이 어떻게 구해? 철이 아닌데. 냉동 이거 빨리 먹어. 이거 맛있다니까? 여보, 그만. 수박 사러 가자. 어? 여보 왜 혹시? 어, 아니야. 아니, 씨. 싸네? 어? 남의 애야? 아니요. 아니 씨. 내가 우리 애기 잠깐 귀 막아봐. 씨 빨라마! 자기야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뛰어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네가 뛴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힘든데 더운 데서 혼자 이렇게 기다리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 나 진짜 우울해. 나 요즘 들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했나 싶어. 어? 자기야 갈까? 응. 어 괜찮아? 응. 조심히 움직여. 응. 자기야. 어? 땀이 존나 나. 어 진짜로? 응. 뽀송뽀송 내가 목이 땀이 내가 나는. 아니야 아니야 자기야 땀 괜찮아? 응. 땀 식혀줘. 경고할게. 거슬리게 하지 마. 어. 자기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자기는 날 챙겨야 돼. 넌 남편이라고. 겁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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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챙기라고. 야 날 챙기라고 뭐 하냐고. 그걸 왜 달고 있어? 거기 놓으면 되는데. 들고 있으니까 무겁지. 아! 털레인데 뭐해? 애 떨어질 뻔했잖아. 아! 뭐해? 손 꼼지락 꼼지락. 차렷. 열중샷. 차렷. 괜찮아? 다 왔다 가자. 허리가 너무 아파. 자기야 내가 오늘 너무 신경질을 많이 냈는데 미안해. 괜찮아. 이해해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미안해. 여보 다 왔다. 어 조심. 의자 의자 빼. 호프 있는데? 어 어. 존나 힘들어요. 이러고 잠을 잔다? 못 자요 전. 임산부들은 사실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체험이니까 우리. 보통의 수위 중에 제일 높은 거 중에 하나가 출산이 보통이라고. 그것까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 이거 진짜 진짜 보통이야. 이게 여자만의 일이 아니고 그 가족의 일이고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의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다 들어줘야 되는 거. 물론 내가 아까 전에 체험할 때 너무 심각하게 짜증을 내긴 했는데 해보니까 알겠어요. 임산부분들이 계시면 무조건 배려. 어떤 기분일지 좀 간접적으로만 체험해본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차렷 경례 1, 2, 이건 팩트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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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 어? 아 아 아